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세연입니다. 이제 보름만 있으면 추석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년보다 날짜가 열흘 정도 더 빠르기 때문에 추석 선물 세트 예약도 서두르셔야 합니다. 올해는 또 어떤 선물을 준비해야 하나 뻔하지 않고 특별한 선물을 고민한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신세계그룹의 2019 추석 선물 세트를 지금 공개합니다. 지난 설에 이어서 추석 선물 세트 선택부터 활용까지 특히 100% 활용법을 도와주실 김소봉 셰프와 함께합니다. 김소봉 셰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설에 이어서 또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선물을 고르는 안목도 좀 남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네. 어떤 기준으로 고르시는 편이에요? 선물 받으시는 분이 필요로 하는 거 네. 그게 뭘까라고 고민을 한 번 더 한 다음에 선물을 고르는 것 같아요. 취향을 보신다 네. 말씀 같은데요. 여기에 지금 정말 다양한 분들의 취향을 만족시킬 선물 세트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항상 판매율 상위에 랭크되는 만인의 취향 소고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하게 구워 먹지 않는 특별한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네, 특별한 요리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백화점에서 준비한 수산 바다향 갈치 세트와 서귀포 특선 옥돔 세트입니다. 해산물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그 제주도의 맛과 추억도 함께 전할 수 있는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주류 선물 세트를 좀 더 살펴볼까요? 네. 아무래도 테이블의 품격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와인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또 저렴한 가격에 추석 상차림의 품격을 한껏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와인 리뷰 중에서 네. 대학 MT에 요즘은 소주 말고 품격 있게 와인 한 박스를 들고 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은 이제 LA 갈비를 사용할 건데요. 보통 구워서 많이 먹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이제 구워 먹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바로 갈비 김치찌개 만들 거예요. 제가 고기도 봤고 참치도 봤는데 LA 갈비는 좀 상상이 안 되는데요. 아까 반 정도 잘라가지고 잘 잘랐어요. 이 갈비 양념이요. 버리지 말고 넣어주세요. 오. 우리가 이 아까 보니까 이제 바다향 갈치 세트라고 있던데요. 네, 오늘은 이제 고추장이랑 고춧가루가 아닌 된장을 이용한 조림을 만들 거예요. 오늘은 갈치가 있지만 갈치가 굳이 없더라도 다른 생선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 요 양념 비법 꼭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열이 올라오기 전까지 양념을 만들어 볼까요? 양념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똑같이 3스푼. 네, 3스푼. 채소가 한 반 정도 익기 시작하면은 이때 양념을 바로 넣어줄게요. 오! 벌써 예쁜데요?
말이 필요 없는 추석 선물의 대명사죠. 통조림 햄과 양대 통조림 참치입니다. 어허. 사실 지난 설 때 그 통조림으로 만든 돈가스를 제가 너무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네. 오늘 통조림 참치는 어떤 요리일지 또 기대가 되는데요. 네, 오늘은 특별한 날인 만큼 이 참치로 멘보사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렇게 새우 적당히 준비해 주시고요. 살짝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해줄게요. 이 정도로? 네, 이 정도로 전분의 양으로 이 농도를 잡아주는 거예요. 뭐 중식 레스토랑에서 나와라고 해서 엄두를 안 내시는데 막상 저희 하시는 거 넣어주시고요. 네. 최대한 바싹 튀겨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멘보사가 나옵니다. 추석 선물 세트로 이런 고급스러운 요리를 해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치즈로 한 스푼만 들어갈게요. 그만 조금은 같이 형제처럼 따라다녀 주시고요. 치즈를 한 번 깔고 이 밑에 이제 추석 연휴가 2주도 채 남지가 않았습니다. SSG.com을 이용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가까운 이마트나 신세계백화점 매장에 들르셔서 그동안 감사했던 분들께 전할 추석 선물을 준비하는 즐거움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